보호장구차. 예. 저한테 찾네. 아, 이렇게 부착을 해서 집중력. 아, 세 가지를 겸비했습니다. 그 다음 보호 장비를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어, 이거는 네. 제가 용병 게임을 진짜 많이 다녔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볼 던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무조건 이건 엘보, 예. 엘보 암가드라고 하죠. 암가드는 아. 무조건 차야 됩니다. 암가드는 무조건 예. 있어야 되겠네요. 예. 그 모양이 좀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한번 까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암가드도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팔꿈치하고 이쪽에 있는 걸 같이 보호해 같이 보호해 주는 네, 이렇게 투피스 암가드. 네. 네. 투피스 암가드가 네. 있고. 이제 이런 거는 차고 나가면 네. 이후에서 불편하니까 풀러야 되고 하는데 네. 이게 솔직히 더 멋있거든요. 멋있죠. 근데 편한 건 이게 너무 편하다. 원피스 네. 사실 여기 이 뼈 있는 거 중요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TPE로 편하게 할 수 있는 네. 원피스짜리 네. 너무 편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성형을 하는 게 있어요. 네. 자기 팔뚝에 맞춰서 이보시드 네. 제품인데 네. 맞춰서 붙여놓으면 네. 굳어요. 네. 그건 이제 원피스 스타일인데 이보시드 네. 제품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기 또 하나 발 보호대인가요? 네. 이게 이제 투피스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좌우 왼쪽이 필요 없이 네. 이렇게 정강이 보호대라고. 아, 정강이. 네. 예전엔 이렇게 찼는데 요즘 프로선수들도 이제 자기 타구에 맞는, 그러니까 투수가 던져서 예. 정강에 맞는 것도 간혹 있지만 예. 제일 많이 다치는 부상이 변화구를 치려다가 베스트 밑에 걸려서 이 정강이 뼈. 아.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돌려서 차요. 아, 그렇게. 이쪽 정강이 뼈가 여기 있으니까. 네. 네. 정강이 보호대, 투가드라고 하는데 이것도 두 가지가 있죠. 이게 사실. 공부할 때도 불편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강이만 보호하는 원피스 제품 그거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만 해서 뭐 이거 했는데 제자손 발톱을 맞긴 하는데 예. 이제 사회인 야구가 팔뚝 보호대는 많이도 차요. 왜냐하면 네. 사회인 야구 투수들이 결과가 좋지 않잖아요. 네네. 요거는 사실 투수가 던져서 맞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쳐서 내 발등에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네. 사회인 야구 선수들 변하고 낙타 크지 않으니까 네. 이제 빈도수가 적다 보니까 네. 이제 많이들 착용을 안 하는데 그래도 한번 다치신 분들은 꼭 착용하더라고요. 네. 네. 저도 예전에 한번 맞았는데 이게 부으면 진짜 오래 가요. 네. 여기 요상하게 생긴 물건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된 겁니다? 이거 허여하기 낭실 보호대. 이거 촬영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아는 선배가 네. 사회인계 거의 비추 최고의 포수 CK 형님이라고 예. 이거를 살짝 예. 이게 떴나 봐요. 아. 그래서 이게 맞았는데 여기요. 게임이 한 시간 정도 중단된 것 같아요. 아, 이게 지금 그러면 착용 용도가 포수가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거는 여성 야구분들도 많이 하지만 예. 이게 아무래도 야구는 남자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예. 남자에서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돼. 네. 이 포수 캐쳐 오시는 분들은 네. 공을 브로킹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공이 많이 바운드가 튀어서 또는 파울집이 나서 네. 이 글러브로 대처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처를 못할 경우는 네. 무방비 상태예요. 네, 그렇죠. 무방비 상태. 그랬을 때 얘가 네. 불편하지만 프로 선수들도 그렇고 엘리스는 항상 차요. 아. 이건 진짜 다치면 큰 부상이 나니까 네. 여기를 이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서 물론 이 사이드도 많이도 아파요. 예. 하지만 이걸 안 할 거하고 한 거하고는 천지 차이. 그렇죠, 천지 차이죠.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는 팬티 타입이라서 예. 팬티처럼 아, 예. 잘 꺼서. 네네. 근데 이거를 간혹 가다가 이제 리트 선수들이 바깥에 차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럼 안전을 위해서 사기 차는데 어머니들이 아, 배기 싫다고. 예. 아, 그렇죠. 예. 이제 안에 착용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예. 그냥 유니폼에 착용하는 거예요. 예. 이런 타입이 있고. 네. 슬라이딩 팬티를 입는 선수들이 많아요. 네네. 슬라이딩 팬티는 안에 포켓이 있어요. 포켓 안에다가 이런 것이 그냥 이건 끼는 타입. 안에도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보면 똑같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아, 플라스틱 같은. 예, 예, 예. 요게 양심 보호대인데 예. 얘는 슬라이딩 팬티를 착용 안 하면은 이것만 딱 찰 수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같이 일체형으로 쓰는 거고 슬라이딩 팬티를 입는 선수들이나 사회인용 선수들은 안에 포켓이 있어. 네. 거기다가 이거. 아, 혹시 사이즈도 있습니까? 혹시 사이즈도 있죠. 아, 그래요? 있어요. 네. 아, 그렇군요. S하고 예.
라지하고. 아, 예. 예. 어. 그럼 뭐 굳이 설명을 해 주시자면은 네. 좀 이제 네. 크다. 네. 그러니까 그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네. 아, 네, 있네요. 예. 꼭 그게 척도 아니에요? 예. 태형도 그런데 그런데 뭔가 예, 그렇죠. 불편하다고 안 하시는 분도 많은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거의 잘 안 일어나지만 한번 일어나면 네. 한번 그 고통을 느끼셨던 분들은 네. 100% 차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외에 보호 장비들이 또 뭐 수비볼 때 안면 마스크라든지 네. 그리고 또 이제 손가락에 끼는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그거는 다음 편에 저희가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